안녕하세요. 유튜브 선불화장 임피라입니다. 이번에 PTR 서버에 쓰레기촌 맵이 나왔죠. 빨리 알아봅시다. 첫 번째, 이제 PTR 서버에 나왔을 때 우리가 본 서버에 나오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 하면은 간단히 알아보는 거니까. 첫 번째, 힙의 위치가 엄청 중요하겠죠. 그리고 두 번째, 이 맵의 특성, 맵, 뭐, 지형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어디를 좀 우리가 뭐, 먼저 위치를 잡아놓는 게 좋겠다. 아니면 어디로 좀 뚫어야 될까.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힐팩 위치를 이제 공격 순서대로 좀 알아볼게요. 일단, 오른쪽 집에는 여긴 없어요. 항상 여기도 맥도어는 남겨둬야지. 텅텅 비었습니다. 여기도 1층 집인데. 일단, 왼쪽 집은 나 보고 의미가 없어요. 싶었어?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데, 여기서 수비가 막을 거라고는 몰라. 처음에 숍으로 본다면은 뭐 숨어있다 뭐 전략 같은 거 66번 국도에서도 뭐 여기서 갑자기 나와서 한번 덮치고 그 다음 턴에 한번 눌러. 한다던가, 예, 리그룹해서 다시 한번 싸운다던가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겠다마는 보통은 제가 봤을 때이 다리에서 한번 싸울 것 같아요. 수비 입장에서. 힐팩을 먼저 보죠. 여기 시작. 제일 가까운 쪽에 힐팩 한 개, 대형 힐팩 한개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쪽에, 이쪽에도 안녕. 소형 힐팩 한 개, 그리고 라스트 이쪽에 한 개,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자, 만약에 손브라를 한다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적조합을 한번 보면서 빠질 때 이제 여기 해킹을 레오님. 하고, 여기를 해킹하면 이제 적팀이 못 먹겠죠, 적어도. 그 다음에 내가 왔을 때 필요할 쿨이 때까지 돌면은 버텨. 대형 힐팩 먼저 하고 그 다음 소형 힐팩 해서 버티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죠. 이제 여기서 한번 한 이쯤 화물이 왔을 때 비벼주면서 우리가 한번 졌다 그러면은 기회가 한번 뭐 이쯤에서 한번 생기겠죠. 네, 이렇게 한번 두번 정도. 한 포인트에 원래 한 기회가 두번 정도 나영이세요? 있어요. 두번 아니면 세번 아니면 빨리 뚫리면 한 번. 리스폰이 많이 꼬이면은 한 번밖에 안 되겠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문이 열리면서 두 번째 포인트가 시작됩니다.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. 뭐 이쪽으로도 갈수 맞춰는 있고 거야? 경로가 많아요. 이 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. 호라이즌 나왔을 때 제가 맵이 엄청 복잡하다 했거든요. 근데 이 맵은 더 복잡해. 경로가 왼쪽으로 두 개, 여기서 하나,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, 이쪽으로 하나, 나 보고 또 이렇게 갈수 싶었어? 있고요.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거는, 여기 대형 힐팩 한개 있죠.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많아, 공격 입장에서. 몰래 돌아갈 수 있는 곳. 저기서 이렇게 통로로 와서, 이렇게 놀랐어? 돌아와서, 여기서 막 맞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뒤치기가 가능하단 말이야. 이런 거 알아놓는 게 중요하거든.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. 왼쪽으로도 뒤치기 가는 경로가 있거든. 이쪽으로. 안녕.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돌수 있거든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. 저쪽에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러면 딜을 칠수 있겠죠. 뭐 어그로를 끈다든지 뭐 교란을 하는데 중요하겠죠. 여기서 이제 뭐 트레이서도 전멸을 뭐두개 써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, 겐지가 와 이런 거 중요하겠다. 보통 캐릭터 뭐 솔저 같은 건 여기 못 가거든요. 트레이서는 여기서 생각할게. 이제 전멸을 위치 써서 변환 간다든지 완료. 할수 있겠지. 뭐 손브라는 위치 변환기로, 겐지는 뭐 벽타기를 해서 갈수 있겠죠. 힐팩을 좀 애기야. 알아보면 여기 힐팩 한개 있고, 여긴 아마 없을 거예요. 없죠. 이쪽에 대형 힐팩 놀랐어? 한 개. 대형 힐팩 여기 엄청 많거든요. 한 개, 그다음 두 개, 위치 그다음 이쪽에 변환기 설치 완료. 한 개,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 번째 포인트랑 두 번째 포인트가 겹치는 곳인데 백 여기도 한 개. 시작. 그리고 작은 힐팩이 여기 한 개.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작은 힐팩 안녕. 한개 더.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란 말이에요. 이렇게 길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보면은 뭐 여기서도 한번 막을 수 있겠죠. 딱 포인트가 특징이 있어. 한 이쯤에서 한번 막을 수도 있고, 문 열릴 때 한번 막는 것도 괜찮겠죠. 여기도 이때는 마찬가지. 뭐 이렇게 피할지도 포지션 잡을 수 모르겠어.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한번, 여기서 한번, 또 저기서 한번. 예, 그건 이제 본섭 경쟁전 나와 봐야 예,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이렇게 아까 전에 뭐 루트는 말씀드렸죠.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문이 열리면서 마지막 포인트가 이제 시작됩니다. 해킹 시작.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. 나 여기 있어. 위치 변환 완료.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. 1층으로 갈수 있고, 방금처럼 2층으로 올수 있고, 1로 나올 수 있고, 그다음에 오른쪽도 두 번째 포인트 2층에서 들어올 수 있고, 1층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. 힐팩을 아까부터 보면은 있었는데. 이게 아까 두 번째 포인트랑 세 번째 포인트 겹치는 힐팩이거든요. 대형 힐팩 한 개, 그리고 소형 힐팩 한 개. 보면은 이렇게 가면은 2층으로 연결되고, 여기 회전 초밥 같은 게 있어. 안녕. 그리고
만약에 뭐 손브라를 한다든지 트레이서를 한다든지 하면은 여기서 전멸을 뭐 두 개 쓴다 해서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딜을 노린다든지 그럼 또 추가로 여기 올라갈 수 있어. 2층으로 올라가서 뭐 딜을 노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여기까지 밀었다 하면은 또 이렇게 돌아갈 수 있거든. 계속 있어요. 계속 돌아갈 곳은 많아. 이렇게 1팩 여기 소형1팩 한 개 있고 여기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하겠죠. 여긴 이제 지름길인데 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. 일로 공격이 어찌 보면은 공략할 곳이 많은 것 같아요. 수비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곳들이 많지. 지름길도 있고 방금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곳도 있고 트겐이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뭐 아니면 맥크리가 돈다든지 그런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2층 1팩을 보면 여기 대형 1팩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름길에 대형 1팩 한 개 있고 여기 소형 1팩 그 다음에 여기 대형 1팩 다 확인하셨죠? 2층에는 없는 것 같아. 2층에는 1팩이 없는 것 같죠? 없어. 이렇게 봤습니다. 자, 맵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총평을 하자면 66번 국도랑 뭐 호라이즌 달기지를 합쳐놓은 것처럼 뭐 복잡하다는 말이 많거든요. 아까 방송을 이제 생방송을 했었는데 맵이 이렇게 복잡해서 저는 길친데 게임을 못할 것 같아요 하는데 여러분 뭐 호라이즌 나오든 아이엠발드가 나오든 처음 나왔을 때 와 이거 어떻게 외우나 했는데 하다 보면 다 외웁니다. 이제 이 영상으로 좀 얻어가야 될 거는 미리 아 1팩이 저렇게 있구나 뭐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본섭에 나왔으면은 방금 뭐 삐라니 말씀한 것처럼 저렇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그 정도지. 뭐 이걸 이 영상을 보고 뭐 PTR 서버에 접속해서 막 노트 필기하면서 뭐 맵에 뭐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편하게 보세요. 편하게 어쨌든 간에 이게 본섭에 나오고 우리가 하면 언제든지 외울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미리 뭐 좀 대비를 한다면 좋을 게 이제 막 나왔을 때 경쟁전에 이게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맵 이해도가 있으니까 그때 좀 유리하겠죠.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 위치든지 아니면은 뭐 꿀자리라든지 수비를 할 때 공격이라든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여튼 네, 맵이 복잡합니다. 하지만 네, 기죽지 마시고 뭐 영상을 한번 더 돌려본다던가 해서 아니면 자기가 직접 PTR 서버 들어와서 해본다던지 해서 네 한번 해보세요. 마지막으로 손브라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한 포인트 한 포인트씩 보면은 대형 1팩이 일단 특히 두 번째 포인트에 여기에 진짜 대형 1팩이 엄청 많거든요. 여기 한 개, 저기 한 개, 그 다음에 이쪽에 한 개, 이쪽에 한 개, 그 다음에 이쪽에 한 개. 대형 1팩이 엄청 많거든. 대형 1팩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한 포인트로 이제 손바닥을 꺼내서 막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66번 국도, 예, 주유소, 뭐 이런 것들처럼. 손브라를 한번 일단 제가 나중에 한번 직접 본섭에 나오면은 집중적으로 한번 써볼게요. 써보고 이게 진짜 좋은가. 일단은 대충 얼핏 봤을 때는 쓸만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힐팩 많다. 그 다음에 2층 많다. 맵이 복잡할수록 손브라가 날뛰기 좋다. 뭐 이 정도. 예. 짧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